여정현의 미래 연구 investinbelly.com 팸 레이놀즈와 일반인의 임사체험 비교 분석.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나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습니다. 일련의 임사체험 사례는 장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. 미국의 작곡가 팸 레이놀즈는 저체온 상태에서 심장과 뇌파가 모두 정지된 상태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 동영상에서는 유명한 임사체험자인 팸 레이놀즈의 체험을 일반인들의 임사체험과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. 1. 마음의 평온함과 고요함.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. 팸 레이놀즈는 근심이 없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. 임사체험에서 느낀 평온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다고 합니다. 로마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어두운 터널.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고 합니다. 팸 레이놀즈는 멀리 있는 작은 구멍에서 빛이 다가왔다고 합니다. 팸은 작은 구멍이라고 설명했지만 터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세 번째, 빛. 어린 임사체험자들의 약 88%는 빛을 관측했다고 합니다. 팸은 작은 구멍에서 빛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.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, 스웨덴 신학자 스웨덴 보리는 그의 환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죽은 가족의 만남.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죽은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. 팸은 할머니와 삼촌 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육체이탈. 육체이탈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제프리 용은 임사체험자들의 약 75%가 육체이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. 팸은 전동칫솔과 같은 수술도구나 여성의사를 본 적이 없지만 자세하게 묘사했고, 귀에는 다른 도구가 있었지만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육체이탈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각과 지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고 합니다. 사지가 절단된 장애인들도 그들의 육체가 회복됨을 느꼈다고 합니다. 고린도전서는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소생. 임사체험자들은 모두 다시 살아났으므로 소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팸의 경우 그의 삼촌이 그녀를 돌려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팸 레이놀즈와 일반인들의 임사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미래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